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가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시장을 다 처먹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책정한 가격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죠. 얼리 억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찍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정확히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닌데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애플 제품입니다. 센터에 이게 있는 건 처음 보네, 박스가. 아, 기가 막히네. 야, 어떻게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가 있냐? 맥북 프로입니다. 16인치예요, 16인치. 박스 채로 무게를 한번 재볼까? 3.4kg입니다. 대무겁네요. 박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어, 아이패드 이거 종이 포장 아니었나요? 이거? 뜯는 거? 종이 포장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비닐이야, 얘? 환경을 생각하지 않네. 뭐야? 환경을 생각했다가 안 했다가 뭐예요? 팀쿡 씨? 이상하신 분이네. 아무튼. 어, 요거는 종이네요. 야씨. 끈적했죠로. 일단 본품이랑 케이블. 이제 맥세이프로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스티커하고 막 들어있겠지. 막 설명서랑. 스티커가 검은색이 들어있습니다. 나 검은색 스티커 들어있는 건 처음 봐요. 충전기도 있습니다. 충전기는 140W 충전기. 생각보다 조그맣네요. 그러면 본품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니, 음각이 돼 있어요, 맥북 프로. 에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에어는 없어요. 에어는 없습니다. 에어는 싸구려네. 그리고 이쪽 이제 맥세이플, 그리고 USB-C 타입 포트 두 개, 3.5파이, 오, 3.5파이 오디오 잭이 있네요. 이쪽도 USB-C 타입 포트 하나랑 SD카드 슬롯, 그리고 풀사이즈 HDMI. 이거는 그 전에 맥북 이제 프로 쓰던 사람들이 도대체 프로인데? 이제 돈 받고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품인데 도대체 왜 USB-C 타입 허브를 써야만 디스플레이 외부 출력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냐. 열심히 했는데 HDMI이고 박아놨네요, 드디어 풀사이즈로. 와씨.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왜냐면 와, 이게 베젤이. 어, 그렇네. 야, 이 친구도 쓸 때 솔직히 그렇게 베젤이 두껍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와, 얘 베젤이 뒤지네. 아니, 이게 위가 이번에 노치 들어갔잖아요. 여기만 좁은 줄 알았는데 여기 좌우도 보시면은 지금 맥북 에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두 배? 아무튼 일단 기본적인 등록을 해서. 어? 좀 더 묵직한 느낌인데? 얘가 좀 더 묵직하고 얘가 가벼운 느낌? 아, 물론 둘 다 나쁜 키감은 아닌데 신기하다. 아,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 자체를 그 아이맥에 나오는 그 매직 키보드를 복붙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터치 아이디가 있습니다. 야, 다크모드 하니까 노치가 잘 보이네요. 아, 다크모드에도 잘 보이네. 노치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거슬린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맥 OS가 메뉴바가 항상 위에 있잖아요. 이 노치 있는 쪽 그 라인으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 볼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비율 자체가 위쪽으로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거슬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화면이 엄청나게 넓어 보이네. 그리고 이질감이 안 들어서 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맞다, 여기 그 들어갔죠. 120Hz. 맥에서 이걸 보는 날이 올 줄이야. 애플이 또 디스플레이 캘리가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진짜 조져요. 근데 거기서 120Hz를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얘가 첫 제품이죠. 영상 작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진짜 완전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능이 다들 좋다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맥 쓰레기다, 무조건 맥북 에어 사야 된다, 아니다, 맥북 에어? 결국에는 다 맥프로 써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각자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제 입장에서 조금 추천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집에서 가족끼리 사용을 하거나 공동 컴퓨터로 사용을 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맥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여기 달린 그 키보드에 지문 인식 있잖아요. 유저 전환하기에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다 등록을 해두고 아무 사람이나 지문 인식을 시키면은 그 지문 인식된 사람 계정으로 그냥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전환이 쉽게 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공통으로 쓰시는 분들, 물론 개별로 쓰시더라도 추가적인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시지 않고 그냥 이제 24인치에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친구의 M1 친구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장 스피커도 좋은데다가 웹캠 화질도 좋고 해가지고 뭐 진짜 거의 올인원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가격이 169만원인가 그 정도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편집 작업을 하시는데 유튜브 편집 수준이면 솔직히 말해서 파이널 컷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펜이 없다는 게 저는 진짜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저렴하고 물론 단점은 뭐다? 디스플레이를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단독 모니터로 밖에 못 씁니다. 휴대용으로도 영상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집에 와서 그냥 모니터 하나로만 뭐 영상 작업하고 그런 거 하실 분들 적당히 쓰실 분들은 맥북 에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맥OS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거를 그냥 다 하고 싶다. 모니터도 여러 개 달아서 쓰고 싶고 뭐 영상 작업도 빵빵하게 하고 싶고 뭐 게임도 좀 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가면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물론 얘보다는 비싸죠. 얘보다는 많이 비싼데 애플 입장에서는 프로파일을 그냥 싸그리 다 끌어오겠다는 우리가 이 시장을 다 처먹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책정한 가격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죠. 얼리억세스입니다. 얼리억세스기 때문에 여러분은 50% 할인된 가격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가격이 찔끔찔끔 계속 아마 올라갈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 원래 옛날에 이 제품에 비해서 한 50원이나 비싸졌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몇 년 뒤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를 사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좀 무겁다는 거. 아 밝기. 밝기가 얘가 500니트, 얘가 일반은 1000니트, HDR 컨텐츠 할 때는 1600니트까지도 가거든요. 난 왜 잘 모르겠지? 차이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최대 밝기가 제약이 걸려있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스펙상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는 그 정도 밝기가 나올 거라서 밖에서 쓸 때 차이가 오지겠죠. 햇빛 아래 쓸 때 1000니트면은. 완전 다르네요. 맥북 에어 이 내장 스피커도 그냥 게이밍 노트북 등에 다 합사라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얘 듣다가 얘 들으니까 미니 홈 시어터에 있다가 용암 맥 간 느낌이에요. 약간 그 정도로 사운드가 와 진짜 개쩌네요. 이거 보자. 맥캠 이게 화가 끝이야? 똑같은 1080이거든요? 애플은 자세한 스펙에 관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해상도만 얘기해요. 센서 사이즈고 자시고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일단은 얘가 M1 아이패드 프로 화각 넓게 둔 거고요. 이게 M1 프로 맥북 프로 근데 아니 머리카락의 선예도나 디테일 부분에서도 얘가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발색 부분도 포토 화이트 밸런스가 훨씬 더 생기있게 잘 잡히는 느낌인데 얘는 디테일 부분이 다 뒤져 있어요. 그리고 발색도 약간 여기는 조금 더 시체색에 가깝네요. 그 똑같이 1080이라고 하지만 센서 스펙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다. 화각 차이도 화각이 많이 좁고 프레임도 얘는 60프레임까지 되는데 얘는 지금 딱 봐도 30프레임이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이거 마우스 커서가 나 처음에 노치 마우스 커서가 걸릴 줄 알았는데 안 걸리네요. 노치가 여기 있으면 마우스 커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자성이 너무 센데? 근데 없어요. 내가 원했던 그게 없어요. 여기 막 부르렁 하면서 그 전원이 공급되는 것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 푹푹 나오면서 막 전원이 연결되었습니다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그거밖에 없네요. 우와 이거 근데 일단 좌우로 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네요. 엄청 잘 만들었다. 오늘은 이렇게 M1 프로 프로세서가 들어간 맥북 프로 언박싱을 해봤고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얘 펜 소리가 안 나지 않았나요? 필립스 모드가 있나 봐. 펜이 아예 안 누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켜져 있을 때는. 이제 막 스타벅스 같은데 인텔 맥 들고 가면 이제 쌍용인데 윙 돌아가면 사람들 뭐야 저거 하면서 저 사람 인텔 맥이네 하는데 이제 이런 거 들고 가면 아 그치. 아 이 사람 그거 샀구나.